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정인화 광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광양을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남해안권 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한 해 동안 4조 원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광양시. 포스코 퓨처엠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준공하면서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 27곳이 투자를 결정했고 2천여 개의 새 일자리가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은 수소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광양을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고 400억 원이 투입돼 청록수소와 블루수소 관련 사업 기반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했던 지난 1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신산업과 관광산업의 진흥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서서히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신산업뿐만 아니라 권역별 관광지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 지역 관광지는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마동 권역에는 구봉산 관광단지와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광양읍권에는 백운산 중심의 생태관광을, 섬진강권에는 망덕포구 중심의 힐링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가 품격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관광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계획, 관광진흥계획 등의 용역이 준비되고 있고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한 광양시. 보육을 넘어 교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늘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서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무리한 창의 융합 수업 추진 문제가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광양시가 1년에 10억 원씩 100억 원을 지원하는 학교인 만큼 지역사회 내 논란이 지속됐던 상황. 정 시장은 창의예고 교장의 융합교육 추진 방식이 우려된다며 완급 조절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시행 기간이면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쨌겠는가. 조금 그 시기를 조정하는 그것이 저는 바람직성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2차 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 분야로 재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광양시. 기업과 일하는 사람이 찾아드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민선 8기 광양시정에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